자궁 경부암이 7위로 떨어졌어요. 왜 떨어졌을까? 제일 중요한 거가 결국은 여성들의 그 위생. 옛날에는 이제 부부가 사랑하는데 언제 뭐 샤워하고 사랑했어? 아니에요. 지금 모든 집이 다 그 샤워장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위생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이 7위로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떨어지겠죠. 자궁경부암은 요새 백신이 나와 있잖아요. 맞아요. 그 미리 예방을 하면은 되는데 맞습니다. 그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? 성생활하기 전 한 5년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럼 어릴 때 맞는 게 좋네요. 네. 근데 교수님, 제가 폐경된 여성은 그 주사 맞아도 뭐 별 소용이 없, 맞아도 그만, 안 맞아도 그만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40, 50대 이후. 예, 네, 그러니까 폐경이 되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그거 뭐 맞아봐야 소용없어요. 이건 어떤 건가요? 그 정도 나이 되면은 이미 그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다행히 그때까지 안 걸렸으면 네. 사실은 앞으로 걸릴 확률은 적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다 폐경되신 분들은 거의 다가 면역이 저절로 생긴 거예요. 아~ 우리가 결핵도 어렸을 때 걸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은 적이 많잖아요. 이게 소위 인간도 자기 방어하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일부러 맞으실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딸 있는 집에서는 진짜 어릴 때 빨리 좀 맞잖아야겠어요. 예.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생 한 적어도 한 5, 6년생부터 맞춰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.